이 이야기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사무엘 하 12장 여러분 이 다윗은 참으로 이 다윗에 대한 얘기가 구약 성경에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정말로 다윗이야말로 나를 정말로 좋아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라 정말로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을 했지만은 다윗은 못된 짓 뭐예요? 안 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지금 다윗이 못된 짓을 한일 중에 가장 심각하게 못된 짓을 한 그 문제에 대하여 지금 사무엘하 1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못된 짓을 했나? 아주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다윗은 참 못된 짓을 많이 했다. 이렇게 쓴게 아니라, 다윗이 한 짓을 아주 자세하게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못된 짓을 했냐, 그거를 뭐 구체적으로 성경을 봐가면서 볼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냥 스토리를 짤막하게 줄여서, 이 이야기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얘기의 배경을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란 것은 편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영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도 흥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고 이때가 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주위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꼼짝도 못하는 그런 이제 강력한 나라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만족을 했죠. 아주 편해졌어요. 지금 현재 상황, 그때 상황으로는 그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치고 있지만 뭐 심각한 전쟁도 아니고 그저 가벼운 전쟁, 뭐 걱정될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 뭐 심각하면 누구까지도 전쟁에 나가야 돼. 왕도 나가요. 하지만 다윗은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는 그런 편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루는 뭐 걱정거리도 없고 편안한 그리고 막 별로 뭐어할 일도 없고 편안한 때 이제 그 베란다로 나가서 궁성 가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참 옹기종기 따닥따닥 붙어서 살아요. 그렇죠. 높은 데서 보면 다 보여. 보니까 저기서 어떤 젊은 여자가
너무 그날 더워가지고 목욕을 하는데 다윗이 와 너무 너무 섹시해. 그래가지고 막 그 충동을 못 이겨서 그 부활을 시켜서 저 여자를 데리고 오라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왕이 오라 그런다 그러니까 와야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데리고 잡버렸어. 참 자기만 한 게 아니겠죠. 하여튼 잡버렸어. 그래서 이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걱정이 생겼어. 왜? 이 여자가 혹시 임신이라도 했으면 이건 문제가 뭐예요? 불거질 수 있어. 그 여자는 바세바라는 여자인데 젊은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청년 장교. 지금 그 장교는 전쟁터에 나가 있어. 그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국가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데 왕은 그 청년 장교의 신혼 아내를 뭐예요?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그게 알려졌다 그러면 그 뭐예요? 그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왕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왕은 그 군인의 아내를 건드렸다. 이거 얼마나 꼴불견이요. 이게 다윗이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임신될까봐 걱정이 됐어.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게? 응? 어떻게 하냐면, 그 전쟁터에 있는 총사령관, 요압 장군한테 문자를 보내. 보내가지고, 그 남편 이름이 우리아입니다. 그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주라. 그 요압 장군이 보니까 이상하단 말이야. 아니, 젊은 장교를 어떻게 아냐고, 왕이. 근데 요압은 눈치가 빨라. 이게 왕이 뭔가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요압 장군이 다윗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부터 요압 장군이 가진 존경심에 다윗에 대한 존경심에 그걸 다 뭉개버린 거야. 요압 장군은 전쟁을 잘 쳐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딱 생각해보니 이게 수상하다 이 말이야. 이제 그때부터 요압 장군은 다윗에 대한 반기를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의 그 실수 딱 하나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압 장군이 이제 왕이 휴가 보내라고 그랬으니까 휴가 보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우리야 이 전문 장교는 어떤 장교냐고 하면 어떤 장교냐면 아주 정의감에 불타고 그런 정말 착실한
청년 장교야. 우리는 이제 배낭 메고 이제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는데 휴가를 온 거야. 휴가를 와가지고 집으로 안 가고, 궁전으로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서 궁전 뜰 잔디밭에서, 그 배낭, 이제 그 뭐라 그래요, 그 속에 침구 있잖아. 그 슬리핑 백, 슬리핑 백을 꺼내가지고 잔디밭에서 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불렀어. 너 왜 집에 가서 부인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게 얼마나 사악해요. 아주 선심 쓰는 척 하면서 자기의 범죄를 뭐요? 덮으려. 그 다윗도 그런 인간이었다, 이 말이야. 본성적으로.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래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다 우리의 본성을 까발리면서 우리는 이런 죄인이다라고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다윗만 그랬다는 얘기야. 다윗이 이러면 상군은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라도 안 된다.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지가 착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 이거를 성경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폐하. 지금 나의 전우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휴가를 줬냐? 이건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 이 큰일 난 거야, 다윗은. 그러니 나는 뭐 휴가 받았다고 전우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요. 어떻게 우리야만 속 빼가지고 혼자서 휴가를 가게 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아내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 나 혼자만 보낼 수 없다. 야, 이게 못 말리는 거야. 이제 다윗이 이제 고민이 이제 더 깊어진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야, 너 전쟁 치느라고 수고했다. 그 네 캉 내 캉 뭐예요? 술인 한 잔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선심천은 쫙 하면서 다 자기의 범죄를 어떻게 은폐하려고 이렇게 이제 노력하고 있는 거야, 다윗은.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저는 우리 나의 전우들이 전쟁터에 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판에 어떻게 폐하고 술을 마시겠냐. 안 된다 이거야. 그 다윗이 보니까 얘는 정말로 못 말리겠거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전쟁터로 돌려보냈어. 자, 이제 돌려보냈는데, 이게 이제 큰 문제야. 그런데, 그래 놓고 이제 그 바시바를 자꾸, 만나고 싶어가지고, 했더니 한 달 후에 바시바가 이래 쌓는다. 아니, 임신한 거야. 큰일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아를 어떻게, 우리아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야. 성경은 참 그런 책이에요. 이런 책이야. 인간의 다윗, 아무리 다윗일지라도,
결국 본성은 이렇다. 예. 네. 이것을 우리가 아주 깨달아야 돼요. 다윗이 어쩌다가 뭐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 다윗이 우리아가 죽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요압 장군한테 총상을 또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번 문자는 이거는 너무나 이상한 문자야. 우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작전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그 이제 군대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으면 정찰병이란 게 있어요. 요즘도 정찰병 있어요. 그렇죠? 이 정찰병들은 진짜 이 최정예 군인이야. 한 3명, 4명 또는 5명 딱 싸가지고 이 적군을 정찰하, 적군의 지금 현재 상태를 정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키면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정찰병으로 보내라. 깊숙하게, 적군 진지 깊숙하게 보내라.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들켜가지고, 우리아가 죽어버렸어. 다윗은, 아,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바세바한테 이제 전사 통보가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 후에 다윗이 어떻게 할게? 다윗이 바로 바세바를 왕후로 삼아버렸어. 나쁜 새끼. 그렇죠. 자, 이제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려. 살인했지. 우리아를 죽였지. 남의 아내를 뭐요? 간음했지. 이거는 둘 다 죽을 죄야. 근데 다윗은 입 싹 닫고, 지금 다윗의 마음은 누가 지배하고 있을까?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영감도 잘 떠오르지도 않고, 항상 무엇에 사로잡혀 있을까? 항상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즉 악령이 주는 부정적 생각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요압이야. 이제 요압의 충성심에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요압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무리 다윗이라도 요압을 또 죽여버릴 수는 없어. 왜? 국민들이 요압을 아주 존경하는 거야. 전쟁을 너무너무 잘 쳐. 그러니까 요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압을 제거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리고 사단이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죄책감을 불어넣고, 그러니까 다윗은, 유전자가 자꾸 꺼질까, 안 꺼질까? 자꾸 꺼져. 자꾸 꺼지면서,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밥을 먹어도 어떻게, 소화도 잘 안 되고, 이제 이러면서 안색이 점점 나빠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큰일 났어.
얘를 어떻게든, 네? 어떻게든 구원을 해야 돼. 사단의, 네? 악령들의 손아귀로부터. 자,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이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통하는 선지자 이름이 나단입니다, 나단. 하나님의 아무래도 이 다윗을 어떻게, 그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해져서, 즐거움은 뭐밖에 없어. 바시바하고 같이 자는 순간만 즐겁지. 그 다음에는 다, 이제, 그래서 이 남자가 바람을 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주위에 문제가 어떻게 많이 생기면서 그 여자하고 바람 필 때만 즐겁지, 나머지는 어떻게, 다른 부분은 즐거움이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바람을 더 피게 돼. 왜? 그 여자하고 있을 때만 행복하니까. 자,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다윗도 알아. 율법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아. 그러니까 그야말로 죽을 죄를 지었고 자기는 지금 죽음에 봉착하고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문제가 심각해. 모든 국민들이 다윗을 다 존경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다. 자, 우리 인간이라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뭐 하려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지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이 말도 이제 그런 거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내셨다는 것과 똑같은 걸로 이제 상징하고 있죠. 자, 이 나단이 이제 무엇을 전해야 돼요?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이런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구원하고 싶었다. 이제 이걸 전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하러 오는 건데 지금 나단도 죽을 각오를 하고 와야 돼. 왜? 하나님이 나단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거야. 다윗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 나단도 아 이제는 이해가 간다. 왜 갑자기 그 바세바하고 결혼을 하고 그 결혼한 뒤에는 왕이 영 영성이 떨어지고 영 유전자 꺼지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나단에게 이러이러한 짓을 다윗이 했다라고 할 때,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가,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한 성급에 이게 이제 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나단이 하는 일은 다윗이 한 짓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다윗한테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한 짓을 아주 상징적으로 탁 그렇게 해요. 그 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부자는 양과 소가 너무너무 심히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 그의 딸들과 함께 자라며, 그러니까 애완양이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함께 먹으며, 그의 잔으로 또 물도 마시고, 또 그의 그 이 사람이 품고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다. 이렇게 사랑을 받는 암양 새끼였습니다. 이 암양 새끼는 누구 얘기요? 바스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가난한 아무것도 없고 바세바밖에 없는 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요? 우리야라 이 말이죠. 이걸 비유로 탁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왔습니다. 그 당시는 어떤 세상이었냐면 모텔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볼일 해야 될 일은 있고 그러면 어디 멀리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러면 이제 여관 모텔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지역에서 좀 잘 사는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재워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안 재워주면 뭐요? 밤에 추워서 이제 죽고 그러니까 꼭 재워주고 먹여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행인이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먹였다 이 말이야. 누가 한 짓이요? 다윗은 지금 왕후가 하나 둘이 아니야 지금. 그런 부자가 있다. 그렇게 이제 나단이 시치미를 딱 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단이 시치미를 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나단으로서는 목숨을 건 모험이야. 이거는 도박이에요. 다윗이 눈치를 딱 채고,
아, 이 자식이 내가 한 짓을 다 안 해? 이렇게 딱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봐라, 그 누가 없느냐? 어? 이놈을 당장 뭐야? 목을 쳐라. 이러면 나단 가는 거야. 그 나단은 이 얘기를 목숨을 걸고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선지자들의 운명이에요. 아시겠죠? 진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진실을 얘기하면 이 거짓의 세상은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죽지는 않았지만 벌써 이 얘기를 다윗에게 죄인에게 하려면 자기는 죽음을 어떻게 각오하고 한다는 면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죽음을 각오한 그 그렇게 중요하게 아끼는 선지자의 목숨을 걸고 이제 이렇게 다윗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사람, 그 부자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뭐요? 죽을지라. 맞다, 죽여버려야 돼, 그 새끼는. 그래 놓고,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 보고. 너는. 확 찔리는 거예요. 응. 그렇죠? 또는 하나님이 너는 그랬을지. 그러면서 그래놓고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상해. 다윗이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 죽음 마땅한 놈.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 그러고 나니까 이거는 안 되겠거든. 그래서 약간 수정해. 죽이는 것은 안 되겠고, 양새끼 한 마리를 뺏었으니 네 배로 갚아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형량을 낮추는 거야. 이 얼마나 야비해. 그렇죠? 그게 레치야. 아시겠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느낀 거야. 그러니까 나도 다윗만큼 레치다. 이제 이 레치가 돼야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수밖에 뭐요 없는 죄인이 이게 네 배나 갚아줘야 하죠. 그러니까요 이 성경은 한 줄 한 줄 그 단어 하나 하나 선택하는 것이 다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위하여 아주 조심스럽게 기록한 책이야. 그냥 싹 써나간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 당시 그 이 순간에 다윗의 마음의 변화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
이제 나다는 이제 죽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뭐라 그랬었다고? 그 부자 그 새끼가 당신이요. 이제 이건 나다는 죽는 순간이야.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순간에 다윗은 사단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의 순간이야. 만약 다윗이 그 누가 없느냐 하면 그때는 이제는 다윗은 사단에게 의해 확 사로잡힌 거예요. 이제 선지자까지 죽였어요. 이게 지금 아슬아슬 선지자도 나단도 이거 각오했을까 안 했을까? 각오하고 하는 거죠. 응?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폐하, 당신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순간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이야. 이 선택의 순간.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지 않냐. 그리고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사울, 너 주인 다윗이 사울의 신하였으니까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모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다 주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짓을 했느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게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이제 암몬 자손은 가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죄가 많은 백성이라고 보면 돼요.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백일 하에 다윗의 죄를 탁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야 지금 다윗은 나단을 죽여버리며 또 자기는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어. 현상 유지는 되지만은 그것은 누구의 승리요? 사단의 승리고, 자기 자신은 영적으로 사단에게 그냥 지배를 당하고, 그때부터는 빠진 해방되기, 사단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게 너무너무 뭐예요?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다윗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지금, 자기의 죄가 이제 다 어떻게 되게 생겼어? 까발려지게 생겼어. 그쵸? 야. 이제 네가 나를, 즉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기서 이제 칼이라는 말은 사단이란 말입니다. 형적으로. 네가 이렇게 이런 짓을 했으니 너는 지금 사단에게 어떻게
사단에게 무엇을 잡힌 거야? 약점을 확 잡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에게 약점을 확 잡혔으니 사단은 앞으로도 장래에도 항상 이 사단은 너를 노리고 너의 온 가족들을 노려서 너희 집에 사단이 맨날 이 가족의 사단이 맨날 들락날락하면서 너를 괴롭힐 수 있게 되었다. 아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된 거요? 다윗은 이런 놈이라는 것이 사단에게 이제 밝혀졌으니, 사단은 언제든지 다윗의 전 가족 중에 문제를 일으켜서 다윗이 실수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트집을 잡을 수 있는 뭐예요? 빌미를 사단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든지 생각만큼 다윗을 괴롭힐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이 사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항상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서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이제 이것도 결국은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자꾸 이것저것 재앙을 일으킬 수밖에 없도록 하는 빌미를 다윗이 제공했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이 다윗의 가족에 재앙을 일으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야. 쓸데없이 재앙을 일으킬 필요 없어 라고 다윗을 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다윗 가족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다윗이 이제 아내가 많았잖아. 그러니까 이복 형제 자매들이 많은 거야. 그런데 이제 다말의 오빠. 압살롬. 그 압살롬의 여동생, 압살롬과 이제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은 이제 한 배 속에서 난 진짜 형제고 또 암논이든가 그래서 다른 이복 오빠가 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건드려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그 이복 남동생을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버린 거야. 압살롬이 도망을 가가지고 다윗을 반역하는 반역자가 돼버린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다윗의 가정 속에 사단이 막 괴롭힌다 이 말이야. 그 뿌리가 된 사건이 바로 다윗이 한 이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문제를 빌미로 잡고 다윗을 괴롭히고 싶을 때마다
괴롭힐 수 있도록 되었다. 왜?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치면 사단은 내 쪽으로 돌아온다.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냐? 그럼 하나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얼마든지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다윗을 시험하고 싶을 때마다 괴롭히고 싶을 때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의 눈 앞에서 이제 이게 바로 다윗의 눈 앞에서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을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게 심지어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아버지 다윗의 아내들과 함께 보란듯이 동침하고 막 그런 이 다윗의 이 사건들은 복잡해요. 정말 최고로 하나님이 신뢰하는 다윗일지라도 이렇게 인생이 골치가 아프게 되었다는 거죠. 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 하니. 그러니까 사단은 당신 다윗 왕 폐하에게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괴롭히실 것입니다. 하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더라. 하나님 처분에 막힙니다. 그래서 나단이 안 죽었어. 그렇죠? 나단은 죽을 뻔했어. 그렇죠?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이 사단 쪽으로 가느냐, 하나님 쪽으로 가느냐. 여기에 나단의 목숨이 걸려 있었어. 근데 다윗은 역시, 그러니까 이런 지경에서도, 그러니까 자기의 체면을 위하여 앞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다윗이 돌아왔겠느냐.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니 즉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복음이야. 다윗은 율법대로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나단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죽지 않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당신 안 죽는다. 그럼 율법대로 율법대로 죽어야 되는 다윗 왕한테 당신이 죽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 예, 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뭐예요? 알고 있었고, 자기가 이런 죄를 지어도 이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은 뭐냐면 모든 범죄는 그 죄의 책임을 지고 죽어야 돼. 그 범죄한 사람은.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다윗도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왕 보고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말은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이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당신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나도 압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살 것입니다. 이거예요. 네. 그 당시는 선지자들은 다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걸 깨닫게 하려고 노력해도 사람들은 다 아니야, 우리가 율법을 범하면 죽는 거야,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살 거야, 그래서 뭐 아무리 옆집 과부가 너무너무 이뻐서 죽겠는데 그래도 실제로 데리고 자지만 않으면 뭐요? 율법을 지킨 거다. 이래 싸면서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도 당신의 죄를 어떻게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뭐요? 죽지 않습니다. 복음이야. 그런데 당신이 이제 죽지는 않지만은 이 사단이 가만 있을 리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이 죄를 지어 놓으면 문제가 복잡해져. 그러니까 하나님도 골치고 다윗도 골치고 선지자도 골치고 다 골치 아파. 자, 죄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 해결됐어. 됐는데 자 이제 사단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실 거라는 것을 사단도 알게 모르게 알아요. 아는데 사단이 끝까지 걸고 넘어지는 것은 무엇을 걸고 넘어질까? 이제 물고 늘어지는데 뭐를 가지고 사단은 물고 늘어질까? 이 다윗을 포기를 안 하고.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사단 쪽에서는, 오케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죄를 책임지고 대신 죽어주신다는 것은 그거는 사단도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이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믿음을 사단은 끝까지 시험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이 얘기예요. 자 보세요. 당신이 죽지는 않겠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사단이죠.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이 일로 인하여 사단으로 하여금 크게 누구를 여호와를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다. 아,
뭐냐면 사단이 다윗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때문에 내가 정말 용서를 나는 죽지 않고 용서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믿고 있는지 믿지 않은지를 사단은 반드시 시험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시험을 위하여 그 시험 때문에 사단의 시험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과연 앞으로 일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왜 아들이 바세바 사이에 난 아들을 죽임으로 인하여 사단은 다윗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 봐라!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자기 죽음을 대신했다는 것을 이걸 보면 다윗이 믿는 겁니까? 안 믿는데요? 라고 해야 그거를 증명하고 싶은 거야 사단은.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안 울고 밥을 먹었잖아요. 좋았어. 그렇죠. 네. 그래서 다윗은 그걸 또 아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뭐를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자기의 죽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였다고 죽인 것은 나는 끝까지 믿는다라는 것을 다윗은 보여줘야 되고. 네. 사단은 뭐를 증명해내고 싶어요? 안 믿는다! 이거 봐라! 안 믿잖아! 를 증명해내는 이 믿음의 증명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지금 우리들도 같은 처지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이상구 지가 아무리 나는 믿는다 캐싸도 사단은 이게 믿는 겁니까? 그래서 이상구가 안 믿는다는 증거가 나타나면 큰일 큰 문제라. 우리들의 문제는 그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고 이러니까 믿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다 이루지도 못했고 다 내가 못했잖아. 나는 그래도 무엇은 지켰노라? 믿음을 지켰노라. 우리 그게 지금 이 시점에 다윗이 보여줘야 될 것이고 우리 모두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죄를 하나도 안 졌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고. 무엇이라? 그래도 내가 이런 죄를 또 지었어도 그래도 나는 죽지 않도록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해방할 거라고 찾아내서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발생하십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 지어도 괜찮지.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미 죄 문제는 다 해결해 버렸으니까. 남은 문제는 우리가 진짜 믿어?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신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사단은 과연 어떻게 해서 다윗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 사단은.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믿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윗의 입장이 혼란하고 다윗의 모든 문제가 다 들통이 나는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다윗은 나는 믿는다. 이거를 여러분이 보시는 그런 이 놀라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얘기의 핵심은 그건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 얘기를 풀어나가냐고 하면 다윗이 안 죽는 것은 바세바 사에 난 그 아이가 대신 죽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굉장히 슬픈 얘기야. 자, 그래서, 과연, 이제, 이 바시바 사이에서 난 아들은 죽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그의 믿음을, 증거를, 증명을 했느냐, 라는 흥미진진한 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참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부활시킬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얘기를 보면서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질 이 다윗의 그 행동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정말 이 믿음을 이런 다윗이 증명한 그런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그야말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그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